자, 그 보험안과 함께하는 운전자 보험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실속 있는 운전자 보험 단돈 만원 행보, 단돈 만원 행보 저 보험안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일단은 보험사가 어딘지 바로 나와 있네요. 하나 가득다문 운전자 보험이에요. 이 보험은 최근에 우리 최땡땡 팀장께서 설계해 주신 건데 20년당 20년 만기, 그래서 여자 29세 나이로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직업 급수는 1급이고요. 자가용. 그래서 20년나 20년 만기예요. 20년나 80세나 90세나 100세는 보험료가 좀더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교통법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운전자 보험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일단은 그때그때마다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년나 80대 100세 화폐 가치나 아니면 물가 상승률 이런 거 고려한다면 80세, 90세 큰 의미가 없고요. 도로교통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요런 걸로 인해서 준비하시고 추천을 해 주시면 감사, 감사, 감사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 계약이에요. 중증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 400만 원. 그래서 1급, 2급, 3급 받을 때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단 기본 계약. 근데 보험료가 이제 104원밖에 안 하니까 일단 넣어드렸고요. 기본이니까 의무계약. 그리고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이게 1200만 원인데요. 이 1200만 원은 뭐냐면 1급일 때 가장 위험한 사고가 났을 때 1급이다. 1200만 원. 그리고 2등급부터 4등급은 600만 원. 계속 차등해서 내려가고요. 12등급에서 14등급은 20만 원이다. 자, 보험왕. 아니 14등급씩 40만 원이라고 하면서 왜 20만 원이야? 예. 일단 여기 보시면 이거는 1200만 원이요.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비례적으로 보상이 되는 거고 밑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2가 있어요. 2는 14등급시에 2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위에는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모두 다 나오는 거지만 최하 14등급 받으면 20만 원이고 최고 맥시멈은 12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같이 가입하면 위에 14등급시에 20만 원, 밑에도 14등급시에 20만 원, 합이 40만 원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상 40만 원 보장이 된다. 자, 밑에 교통사고 후유장애 5천만 원 넣어드렸고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했을 때 3만 원. 이거 넣은데도 만 원이라고요? 어우, 매우 저렴하네요. 그리고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은 제외고요. 근데 골절진단, 요즘에 골프 치고 옆에 쉬다가 정말 갈비뼈가 금 가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팔목, 아니면은 노인분들, 진짜 뼈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좀만 사고 나도 금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골절진단금 20만 원또 보내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핵심 세 가지죠. 예, 벌금, 대물 벌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대인에서 벌금 3천만 원까지 된다. 그 교사처, 교사처는 교사처. 그래서 예전에 여기 보면 뭐죠? 형사비금. 네. 형사비금 플러스 중상위 처리지원금을 합산해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그래서 최대한 2억까지 넣어드렸습니다. 2억까지. 그리고 자동차 변호사 선임비. 아무래도 12대 중간실에서 사고 나고 뭐 자동차 보험에서 합의를 한번 해주겠지만 또 한번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할 때 실손보상으로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6주 이상만 되는데 6주 미만도 최대 700만 원까지 실손보상으로 보상이 된다는 부분들. 요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예, 1,202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단 남자 같은 경우도 보장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1,200 얼마였죠? 여성분들 1,202원. 네, 202원. 근데 남성은 똑같은 담보로 하니까 1,679원. 이걸 빼면 774, 477원 정도가 남성이 여성보다 같은 나이 대비 비싸다. 그래서 남성 역시 29세, 그리고 사무직, 너 자가용으로 해드렸고, 기본계약 당연히 넣어드렸고, 자부상 똑같이, 그 자부상 20만원, 합의 여기서 40만원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교통상해 후유장애,
뭐 2벌당 아 2벌당이 3만원인데 2만원 2만 낮췄네요. 2만원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 남자가 확률적으로 손해율이 높다.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골적 20만원 넣어들었고 그 다음에 벌금 500만원 그리고 벌금 대인 3천만원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5천만원 그리고 6주 미만 시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700만원 이 모든 걸 같이 넣어들었습니다. 넣어들었고 해지환급은 뒤에 봐도 무해지다 보니까 일단은 거의 다 없다. 환급금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7년째부터 0.2% 0.2% 0.2% 계속 이렇게 되네요. 근데 20년 날 20년 만기니까 20년 이후에 끝난다. 아무래도 소멸성이다 보니까 만원으로 이 모든 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 뭐 15,000원 누구는 2만원 누구는 3만원 5만원 나중에 환급된다 다 필요 없어요. 단돈 만원 행보 만원으로 이 모든 거 상해 패키지 골절 후유장애 2번 일당 거기다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까지 그리고 벌금 그리고 3천만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5천만원 거기다가 저가 말씀드린 대로 자부상 자동차 부상위로금 최하 14등급 시에 40만원 나오는 플랜으로 가입하시면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